음주운전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나서 배승아 양이 숨졌죠. 술을 마시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량에 타봤습니다. 운전자의 셀프 측정이 필수였는데요. 음주운전 방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전정원 기자가 체험해봤습니다. 차량 시동장치에 부착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운행 전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단속 기준인 0.03%를 넘으면 시동이 안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자 시동이 걸립니다. 음주 뒤에는 어떨지 술을 머금다 뱉은 뒤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맥주 한 모금이었는데 음주 측정기에선 0.049%가 나와 단속 기준 0.03보다 높았습니다. 기기에 숨을 내쉬니 경고음이 들리고 아무리 해도 시동은 걸리지 않습니다. 이 장치를 달면 음주 다음 날 숙취운전까지 걸러낼 수 있고 대리 측정도 막을 수 있다고 개발사 측은 밝혔습니다. 불시에 재측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시간에 나올지는 모르지만 운행 중에 반드시 재측정을 요구합니다. 지난 5년간 적발된 음주운전자 2명 가운데 1명은 재범일 정도로 상습성이 심각한 상황. 국회에선 음주운전 위반자를 상대로 차에 이런 장치를 부착해야 조건부 면허를 발급해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장비 구매와 설치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